주위토 유통인권이죠. 아, 중요합니다. 개념은 이렇죠.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런 땅 우리가 보통 맹지라고 하죠. 또는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말 그대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합니다. 어디로 다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로 다녀야 되고요. 또 어떤 방법으로 다니냐 문제에 대해서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통행을 하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손해는 크든 작든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주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법조문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례를 가지고 이제 살을 붙이면 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첫째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려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된다. 그러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형식적으로 따지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형식상의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고요. 또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좀더 편리하다, 좀더 지름길이란 이유만으로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또 불가능해야 되니까 나중에라도 추후에라도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위 토지 통행권은 뭐 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추상적이긴 하지만 규정이 있는데, 도로법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럼 도로법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도로법이 결정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도로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요. 또 현재 토지 용도만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미래 용도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손해가 있다면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손해가 있더라도 보상해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판례가 인정해주는 건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입니다.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 하여 온 자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근거는 신의성실 원칙, 금반원의 원칙이죠. 수십 년 동안 암소리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고. 두 번째는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데, 이런 문제입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또는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에는 보상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걸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됐다면 이때는 보상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뭐죠?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이고,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분할 일부 양도인한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땅이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무상주의 토지 토용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좀 문제가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정도만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8개 다 설명드린 거고요. 321페이지에 오시면 대표제가 나와요. 주의 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1번 주의 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요거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형식상의 도로가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면 그때는 주의 토지 토용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주의 토지 토용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X죠. 자, 도로법 범위는 현재 용도만을 가지고 따지죠. 따라서 미래 용도는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으므로 미래 아파트가 건설될 것까지 대비해서 도로폭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다시 말하면 맹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을 출입하게 되는 거고요. 출입하게 되면은 당연히 비용은 누가요? 출입하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겠죠. 4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면 남의 땅을 뭐 할 수 있어요? 출입할 수 있거든요. 출입할 수 있다는 말은 못 다니게 땅 주인이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 막았다면 그것을 뭐 할 수 있겠어요? 철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의 통행권, 토지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 그 철거물을 부담한다는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5번 주의 토지 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독립된 용익물권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물에 관한 상린과가 밑에 나오는데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어디까지 읽어보지 않냐면 323페이지 상단까지고요. 323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경계에 관한 상린과가 나오죠. 여기는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외우시면 되겠죠. 첫째 기억할 것은 경계에다가 경계표나 또는 담을 설치하려고 해요. 이때 설치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냐면 절반씩 2분의 1씩 부담하게 되고요. 또 경계표 담을 설치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게 됐어요. 측량 비용은 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면적의 비율로 부담하게 되고요. 요 경계표 담에다가 뭐 특수시설을 하려고 해요. 특수시설은 하고 싶은 사람. 다시 말하면 특수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율로 부담, 특수시설은 뭐죠? 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324페이지 오시면 경계표와 담이 있는데 소유가 불명해요. 누구 건지 잘 모르겠으면 이때는 공유인 것으로 추정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차피 경계표 담은 설치를 반씩 부담해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누가 설치한 것인지 누구 건지 잘 모르겠으면 공유인 것으로 먼저 추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지 목근 제거권인데 나무 가지가 이웃집에서 넘어온 경우와 나무 뿌리가 이웃집에 넘어온 경우인데요. 나무 가지가 넘어온 경우에는 제거를 청구하고요. 응하지 않으면 따라주지 않으면 그때는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나무 뿌리가 넘어온 경우에는 발견 즉시 바로바로 제거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뭇가지가 넘어온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제거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뭐죠? 제거하고 나무 뿌리가 넘어온 경우에는 발견하는 즉시 바로바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에서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인데 가 토지의 심굴 금지라는 말은 깊게 파는 것이 뭐가 돼요? 금지된다는 얘기인데 상식적인 내용이 나왔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을 좀 정리해보면 경계 부근에서 건축을 하려고 해요. 일단 경계 부분에서 건축을 하려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0.5미터 이상 거리를 둬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위반했어요. 위반을 하게 되면 첫째 원칙적으로 철거나 또는 공사 중단 철거나 변경을 뭐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인데 만약에 건물이 이미 완성이 됐거나 다시 말하면 건물이 이미 완성이 되거나 또는 공사 착수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때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고요.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경계 부분에서 건축을 하려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되고 위반하게 되면 철거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미 건물이 완성이 됐거나 공사 착수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참연시설은 뭐 큰 의미 없고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안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계에 대해서는 요 세 가지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돼요. 아, 우측에 보시면 대표예제가 나와 있죠.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가 있다. 뿌리는 발견하는 즉시 제거할 수 있죠. 2번 주위 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3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그럼 못 다니게 막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통행지 소유자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당연한 거죠. 4번 경계 설치된 다음에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담을 뭐 분할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5번 경계선 부근에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건물이 완성되거나 1년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소유권에 취득해서 뭐가 나오냐면 취득시효가 나오는데요. 이 취득시효는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어렵고요. 또 판례도 많은 부분이긴 한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취득시효에 대해서는 최근에 나오더라도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내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되겠죠. 일단 이 취득시효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은 왜 인정되는 거냐면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하기가 곤란할 때 그때 주장하는 것이 뭐죠? 점유취득시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건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 시효하게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20년이 됐다 그래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요.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일단 점유 취득 시효하기 위한 요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돼요. 따라서 선이 무과실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주이고 평온하고 공연하면 되고요. 또 꼭 직접 점유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간접 점유자도 뭐 할 수 있어요? 점유했다면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주 점유죠. 그러면 우리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자주 점유인데 자주인지 타주인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지니까 매매 계약 등을 통해서 점유를 개시했다면 그 사람의 점유는 뭐죠? 자주 점유고 20년 지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교재 326페이지 오시면 4번에서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소유권과 재산권이고요.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아닌 기타 재산권도 뭐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도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 할 수가 있는데 2번에 가지고 시효로 취득할 수 없는 권리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당권이죠. 왜냐하면 취득시효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점유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 하지 못하고 있죠? 점유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년 지난다 그래서 저당권을 뭐 하지 못해요? 취득시효하지 못하고요. 2번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효해가지고 가 일반 취득시효에서 점유 취득시효가 나오는데 1번 취득시효의 대상이죠. 일단 점유 취득시효는 점유하면 되거든요. 근데 점유라는 것이 꼭 한 필지 토지만 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점유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첫 번째 한 필지 토지가 아니라 일부 토지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점유 취득시효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서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점유 취득시효라는 것은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니까 자기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입증하기 어렵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취득시효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국유 재산 중에서는 특별히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일반 재산에 대해서만 취득시효할 수 있고요. 일반 재산의 나머지 행정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판례 사에 보시면 2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유한 점유인데 이 세 가지는 점유자가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넘겨보시면 3번 해가지고 20년간 뭘 해야 되냐면 점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교재를 보기 전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주 평온 공유한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은 취득시효가 완성됐을 때는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갖는다는 얘기고 등기해야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은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는데 우리 판례는 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개시되지도 않는다. 시작도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게 되는 거고요. 또 등기청구권이 채권청구권이라는 말은 상대권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등기청구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상대방이 누구냐면 취득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등기는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냐면 취득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을이 20년이 되면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을 갖고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만약에 갑이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갑에게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17년쯤 됐을 때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이제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죠? 병이니까 병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갑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은 논리로 만약에 21년이 됐을 때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이 정에게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등기는 누구한테만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하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교재를 한번 읽어볼 건데 자 328페이지 맨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20년간 점유. 20년의 점유 기간에 대해서는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고 다시 말하면 꼭 한 사람이 20년간 점유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앞점유자와 합산해서 20년이 되면 되고요.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점유계속이 뭐가 돼요? 추정이 된다. 점유계시 기산점은 시작점은 원칙적으로 점유가 시작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선택하지 못한다. 시효기간 만료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법적 지위가 시효취득자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이다. 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점유개시 기산점 시작점은 실제로 시작한 이 시점을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임의적으로 어떤 시점을 뭐 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을에게 만약에 선택권이 인정이 되면 이 정도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로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유개시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뭐 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정과 같은 사람이 없다면 그때는 우리 누추더라도 피해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등기 명의인의 변동이 없다면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이때는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밑에 네 번째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는데 조심할 것은 등기를 하면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냐면 점유 개시시로 소급해서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한 때부터 소유자인 것이 아니라 등기라면 점유개시시로 소급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나오죠. 일단 등기부 취득시효는 어떤 제도냐면 우리나라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에 대한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인정하지 않는 민법을 보완하는 제도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가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우리 민법은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 요렇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고요.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한 이 점유는 자주이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된다는 점은 점유 취득시효와 같은데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첫째,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해서는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는데 10년 내내 선의 무과실일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의 판례에 따른다면 점유를 개시할 때, 점유를 시작할 때만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되고요. 또 등기할 때도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점유를 개시할 때만 뭐이면 되냐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은 이 사람은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더라도 일단은 뭐가 없다는 거죠?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점유도 하고 등기도 하고 있는데 소유권이 없다는 말은 이 등기가 뭐라는 얘기죠? 무효라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갖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왜 이 등기가 무효인지 이유는 묻지 않아요. 뭐 반사회적에서 무효든 불공정에서 무효든 강행복귀 위반이 무효든 따지지 않는데 다만 제외되는 거 안 되는 게 있다. 후 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 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선 보전 등기가 유효하고 후 보전 등기가 무효인데요. 후 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불법으로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요.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 등기는 무효죠.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요. 병에게 이전 등기도 해주고 임도 대줘서 병은 요 토지를 점유하기도 됐고 등기까지 하기도 됐는데 문제는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을의 등기가 무효면 병의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뭘 취득하지 못하죠? 소유권을 갖지 못하죠. 서로 병이 을의 등기가 무효란 사실에 대해서 뭐라 하더라도요? 선의이고 무과실이라 하더라도요. 다만 병은 당장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요. 다만 몇 년 지나면요?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고요. 요 병의 등기가 무효인 이유가 뭐 서류가 위조돼서 무효든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든 강행복귀 위반이 보이든 그런 건 뭐 하지 않겠다는 거죠?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마지막으로 병이 또다시 정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정도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병이 10년 지나서 팔아먹었다면 확정적으로 병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정도 당연히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7년만 지나서 팔아먹었다면 이때 정은 또다시 10년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3년만 더 지나면 된다. 왜냐하면
점유기간은 정의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잖아요. 합산해서 주장하면 뭐죠? 10년인데 등기기간에 대해서도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느냐? 있다. 따라서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간 등기해야 되는 건 아니고 암명의자와 합산해서 몇 년만 되면요? 10년만 되면 등기부 취득시하는 것이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점유도 등기도 10년 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등기 기간의 승계를 긍정한다. 따라서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암명의자와 합산해서 10년 등기하면 등기부 취득시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판례까지 다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30페이지에 가지고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가 나오는데 나올 건 아닙니다. 동산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10년, 만약에 선이고 무과실이면 5년이다. 이 정도고 4번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취득시효가 나오는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주점유는 소유권을 취득시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만약에 소유권 이외의 기타 재산권을 취득시효하려고 할 때는 무슨 점유일 필요는 없는 거죠? 자주점유일 필요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의 땅에다가 을이 허락도 없이 묘를 썼어요.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묘를 쓰면 이 사람은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20년 지나도 뭐를 취득시할 수는 없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시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뭘 취득시하냐면 분묘 기지권을 취득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소유권 이외의 기타 재산권을 취득시하고자 할 때는 굳이 무엇은 필요 없죠? 자주점유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시 효과에서 가 원시취득이다. 그 다음에 나번 해가지고 등기청구의 상대방 누구한테 청구하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한다. 그럼 판례가 뭐인지는 아시겠죠? 자, 20년이 완성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20년이 지난 사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없죠?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등기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여기서 좀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21년이 됐을 때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을은 정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하느냐?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요 손해배상의 원인은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지 요 병에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하나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21년을 새로운 기산점 시작점 삼아 또다시 만약에 20년이 됐다면 요 을에게는 새로운 20년이 완성되는 순간 새로운 등기청구권이 생기게 되고요. 요 새로운 등기청구권도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만약에 정이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정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중간에 정에서 무로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무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판례 쭉 나와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판례가 되게 많죠. 그죠? 그다음 333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소급표가 나오죠. 자, 이거죠. 등기라면 소유권을 갖는데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죠?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가 된다. 그 다음에 6번 취득시효에 대해서도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중단정지제도가 인정이 되고요. 넘겨보시면 시효이기의 폭인데 조심할 것은 20년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20년이 지난 후에는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유의하실 것은 단순히 땅을 팔아라 매수를 제외한 것만으로는 포기로 보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대표 예제입니다. 부동산의 시효치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X죠. 점유취득시효란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기 곤란하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취득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X죠.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없지만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 같은 자주점유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에 번복된다. X입니다. 자주점유임은 점유자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죠. 왜요? 추정을 받으니까. 따라서 입증할 필요가 없는 점유자가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에서 뭐로 바뀌는 건 아니죠? 타주로 바뀌는 건 아니죠. 4번 잡종재단이던 일반재단입니다.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그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국유재산 중에서는 잡종재산 일반재산만 취득시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성된 후에 행정재산으로 전환됐다면 더 이상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타주 점유자인 피상속인의 점유권에 상속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타주면 아들도 뭐예요? 타주잖아요. 따라서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자주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전습득 발견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주인이 없는 물건을 무주물이라고 하는데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이 하나입니다. 무주물이 부동산이면 국가 소유가 되고요. 그다음 하단에 2번 유실물이 나와 있는데 넘겨보시면 요건해가지고 유실물의 경우에는 6개월간 공고를 하고요.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3번 매장물이 나오죠. 매장물의 경우에는 1년간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갖는다라고 간단하게 기억하면 되겠죠. 337페이지 이제 뭐가 나오죠? 첨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좀 생각을 좀 해야죠. 자세한 것은 우리가 해당 부분에서 봐야 돼요. 이 첨부 부분은 특히 다른 것과 뭐 임대차나 또는 전세권과 결합이 돼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요 소유권에서 첨부는 그냥 용어 정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부합이죠. 그러니까 부합이라는 말은 물건끼리 결합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결합이 돼가지고 분리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때 누구 것이 되느냐 요 문제인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동산과 동산이죠.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으면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붙은 동산의 소유권을 갖고요. 조심할 것은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동산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일단은 누구 거가 되죠? 부동산 소유자 거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산과 동산이죠. 동산끼리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으면 원칙적으로 두 물건 중에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는데요. 다만 어떤 것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달라붙은 물건을 공유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기 때문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런 거고요. 또 언제 가액이냐면 부합 당시의 가액인 거죠. 현재 가액이 아니라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동산과 부동산이죠. 아, 실제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부동산과 부동산이 부합됐다, 결합되는 경우는 결국은 일반적으로 증축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원칙적으로 부합합니다. 다만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그때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죠. 자, 이런 문제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1층 건물이 갑의 소유인데 을이 갑의 건물에 2층으로 증축을 했어요. 그럼 이 증축된 부분이 원칙적으로 부합된다는 말은 원래 부동산 소유자인 갑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2층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출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면 그때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은 증축한 누구의 것이 되죠? 을의 소유가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토지와 수목입니다.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다 이런 얘기고 원칙적으로 부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땅에다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는 토지 소유자 거가 되는 거죠. 다만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갑의 땅에다가 을이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원칙적으로 토지에 뭐가 돼요? 부합이 되니까 을이 심었다 하더라도 누구 나무가 되는 거죠? 갑의 나무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남의 땅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원, 뭐 지상권이다, 임차권이다 이런 권원이 존재한다면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나무는 누구 거가 돼요? 을의 소유 거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토지와 농작물이죠. 남의 땅에다가 허락도 없이 농작물을 심은 경우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 조건이 없어요. 뭐 명인방법 같은 것도 필요 없고요. 토지 소유자로부터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뭐든지 안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합에 대해서는요 다섯 가지를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혼화라는 게 나와요. 혼화라는 말은 물건끼리 섞였다는 거거든요. 혼화에 대해서는 물건끼리 섞여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산에 관한 부합에 관한 규정이 규정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가액의 비율로 뭐하게 돼요? 공유하게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가공이 나오거든요. 가공에 대해서는 그냥 결론만 기억하면 되겠죠. 원칙적으로 가공물의 소유권은 재료 소유자에게 다만 가공을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많으면 그때는 뭐죠? 가공자 거가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죠. 자, 340페이지 오시면 대표지가 나오죠.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뭐 권원이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상권자가 남의 땅에다 나무를 심었다. 부합하지 않으니까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맞네요. 2번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농작물은 무조건 뭐 하지 않죠? 부합하지 않으니까 경작자에게 속한다. 맞는 질문이죠. 7번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이죠. 권원 없이 나무를 심었다면 부합이 되니까 누구 거죠? 토지 소유자 거가 되니까 디귿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1번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 증축한 부분이 부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소유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필요하므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 소유에 속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따라 답은 기역니은 디귿에서 3번이 되는 거죠. 근데 6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이거는 뭐안볼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 할때 소유권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안볼 거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셔야 되고요. 342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공동소유가 나오는데 이 공동소유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